김 교수님 생각이라면 S&P 인버스나 금을 사두고 위기를 대비하고 있다가 예. 그 위기가 와서 그 자산이 부풀어 나가면 적당한 시기에 현금화해서 예. 중국의 위기 예, 상황이 그렇습니다. 오면 그 동네에 저렴한 자산을 예. 산다. 예. 그게 앞으로 한 2, 3년 사이에 예. 벌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 지금 방금 들으셨던 내용이 지난 해 12월 6일입니다. 예. 12월 6일에 저녁 라이브 생방송에 이준우 기자와 우리 김혜익 교수님이 잠깐 나누셨던 대화를 저희가 따서 여러분께 좀 들려드렸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도 한 번 더 나오셔서 한 번 더 말씀하셨는데 네. 그때는 장이 워낙 뭐 거칠게 올라가는 장이어서 예. 네.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묻혔다고 해야 되나요? 네. 예. 우리 한 분이 채팅창에서 저 말씀을 듣고 자기는 인버스를 사셨다는 분도 계신데요. 자 그럼 모시고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김영익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마 근자에 들어서는 어제 같은 미국 시장은 교수님도 처음 보셨을 거예요. 예. 금융위에 처음인 것 같은데. 예,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인버스를 S&P 인버스를 뭐 나스닥 인버스 혹은 금을 사야 되고 미국 국채를 비롯한 안전자산으로 일단 3분의 1이라도 도망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아주 명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장상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예, 지금은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줄여야 되겠다는 건 어떤 거를요? 예, 인버스 같은 인버스를 거. 이제 줄인다? 예, 예. 아, 좀 줄이셨어요? 예, 좀 줄였고요. 예. 예, 그리고 금도 좀 줄였다고 예, 하셨잖아요. 예, 금도 좀 줄였고요. 아, 그건 이제 하방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예. 단기 반등은 좀 기대가 됩니다. 예. 아, 장기적으로는 그럼 내려갈 예, 건데? 장기적으로는 더 내려갈 텐데 예. 아마 저는 3월 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반등했다가 네. 또 조정 거치다가 물론 그 제 모델이 나오셨을 때 말씀드린데요. 아. 5월 초에서 뭐 6월 초까지 한번 급격하게 상승하는 국민이 나오거든요. 네. 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이후로는 또 막 안 좋게 나옵니다만은 네. 뭐 많이 떨어진 만큼 언제든지 반등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인버스를 줄인 이유는 네. 또 제 아내가 이렇게 세상이 어려운데 인버스를 사가지고 돈을 벌어서 되겠느냐. 아. 이런 거. 아, 돈 버셔서 뭐 좋은 일 하시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시황감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왜냐하면 그런 좋은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자, 일단 네. 뭐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일단 미국 혹은 뭐 글로벌 주가 하락 급락의 뭐 원인을 대략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네. 저는 세 가지로 보고 있고요. 세 가지요? 예. 네.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각 네. 정부가 과감한 재정정책, 통화정책 아주 경기를 부양했었어요. 그랬죠. 그 이후로 경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예. 그런데 미국 등 선진국은 뭐 정부가 부실해졌고요. 제가 이 그래프 그 첫 번째 아, 첫 번째 그래프를 좀 보여드릴게요. 예. 예. 혹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뭐 팟캐스트로 라디오처럼 이렇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가능하시다면 한번 유튜브로 보시면 좋은 게 저희가 그래프를 몇 개 좀 보여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운전 중에 있으신 분은 할 수 없고요. 네, 저희가 설명은 좀 드릴 건데 네. 네, 가능하시다면. 그다음에 선진국 정부가 부실해졌고 네. 중국, 인도 특히 중국이죠. 기업이 너무 부실해졌어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가계가 부실해졌죠. 네. 한마디로 부채의 성장했는데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그다음에 제가 미국 주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봤던 이유는 다음 페이지 한번 이 페이지 그래프 네.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미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그다음에 고용 이런 것 가지고 미국 주가를 평가해 보니까 한 25% 정도 미국 주가가 과대평가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경기를 너무 앞서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괴리가 좁아지기 위해서는 주가가 조정을 보이든지 아니면 경제지표들이 더 빨리 회복돼야 되는데요. 경제지표 회복보다는 주가 조정이 너무 네. 앞섰다? 네. 주가가 조정이 있을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 봤고요. 네. 네. 세 번째 저금리 하다 보니까 네. 네. 미국 기업들이 회사채를 너무 많이 발행했어요. 네. 그러니까 회사채 발행이 작년 말 기준으로 한 6조 5천억 달러. 그러니까 2008년보다 한 두 배 정도 늘어났거든요. 회사채가요? 예, 예. 네. 그래서 앞으로 저 미국 경제가 좀 어려워지면은 이런 기업들 신용 등급이 낮아지고, 네. 예, 그 다음에 어려운 회사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예, 그리고 좀 심한 경우에는 신용 경색도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뭐
신용 스프레드 이런 것들이 확대될 것이다. 아, 이런 지금 세 가지.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그런 예, 상황이죠. 지금 그런 상황이 예.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예. 유가가 어제 뭐 30% 폭락했습니다만 유가 자체 폭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로 인한 신용 스프레드의 급격한 확대가 사실은 더 큰 이제 예, 아마 에너지 기업부터 급격하게 어제도 이제. 에너지 기업들은 그 뭐 개별 기업들입니다만 20%에 30%씩 주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네. 미국 시장에서. 그래서 부채가 지금 너무 심한 상황에 주가는 과대평가됐고 그다음에 신용시장의 미래를 너무 좀 낙관해서인지 예, 예. 회사채도 좀 너무 많이 좀 발생했고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원인으로 주셨고 거기 이제 예. 코로나까지 좀 덮치면서 예. 좀 시기가 좀 앞당겨졌다 이렇게 좀 보면 될까요? 예, 코로나가 직접적인 계기가 아, 직접적인 거죠. 계기가 된 예. 거고요. 네. 예. 자, 그렇게 해서 예. 예. 펀더멘탈 이런 요인이 있었는데 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트리거가 돼가지고 이런 거 급작스러운 충격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김 교수님 제 생각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냥 일종의 방아쇠 효과를 제공했을 뿐이지 예. 시차를 두고 시차는 분명히 생겼겠습니다만은 자연스럽게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예. 문제가 그렇죠. 생긴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우리나라는 주식이 이렇게 과대평가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주가는 전혀 과대평가 안 됐죠. 예. 예. 이런 우리나라는 명목 GDP에 비해서도 우리나라 주가는 좀 가소평가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 제가 과대평가됐다는 것은 미국, 독일 주가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네네. 거고요. 그다음에 이머징에서는 브라질, 인도 예. 이런 나라 주가가 좀 과대평가됐지 우리나라 주가는 제가 전혀 과대평가됐다는 네. 말씀 우리는 좀 떨어지더라도 같습니다. 그런 나라보다는 좀 덜 떨어질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예, 그렇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네. 우리나라 주가도 뭐 지금 뭐 많이 떨어져 반등을 하겠지만은 네. 예, 제가 뭐 우리 경제 펀더멘털도 보지만은 네. 제가 우리나라 주가 장기 추세를 한번 구해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호드리 프레스코트 필터 HP 필터라고 통계적 기법이 네. 있는데요. 네. 그거로 하면은 우리나라 지금 장기 주가 추세치가 뭐 1999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근데 예. 거기서 지금 어제 1900 이탈했네요. 하향 이탈했네요. 네, 한 3% 정도 하향 이탈했는데 네. 이탈할 때는 10% 예. 2008년 같은 경우는 뭐 거의 20%도 이탈한 경우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예, 예. 그런 경우가 앞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나스닥이나 네. S&P는 어떻습니까? 그 모델로 돌리면 어느 정도가 나와요? 지금 한 10% 정도 위에 있어요. 예, 아직도 위에 있어요? 예, 아직도 예. 우리나라는 3% 밑에 있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주가 이 급락이 앞으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경기 침체 여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까? 예, 그게 이제 가장 두려운 건데요. 네. 예, 제가 그 그래프 네 번째 그래프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주가 정점 이후에 경기 정점이 예. 거죠. 그래서 과거 보면은 주가가 경기에 동행한 적도 있고 선행한 적도 있었어요. 네. 여기서 11개월에 선행했는데요. 예, 문제는 주가가 정점 치고 나서 경기 정점이 오고 경기 정점 치고 나서 과거 S&P 500가 11개월에 걸쳐 아주 평균 23% 떨어졌거든요. 네. 예, 가장 최근의 경기 정점은 2007년 12월이었었어요. 네. 예, 그리고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됐었죠. 네. 그 이후로 무려 2008년 위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미국 주가가 네. 49%나 떨어졌습니다. 뭐 이러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지금 이미 주가가 정점을 쳤느냐. 지금 거의 뭐 20% 안팎 그 정도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20% 떨어지면은 뭐 저 조정 국면에 뭐라고 그럽니까 베어마켓 들어갔다 네,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추세 전환됐다고 하죠. 예,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경기 정점이 올 것인가 네. 그걸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 정점이 오면은 주가가 좀 반등하다가 네. 다시 한번 예,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경기 정점을 뭐로 판단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예, 프라빈 로지 모델 이런 통계적 기법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예. 네. 이거 확률로 계산해 보니까 확률이 지금은 한 10%로 굉장히 낮지만 빠른 속도로 올라가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미국이 조만간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요? 예.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봐야 될 지표가 사실 1월, 2월 지표 모든 경제 지표가 다 좋았거든요. 그렇죠. 고용도 좋았고 맞습니다. 특히 건설 관련 지표도 굉장히 예. 좋았었어요. 예.
예. 그런데 아마 이제 3월 하순, 4월 가면서는 경제지표들이 나빠지는 모습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주간경제지표로 좀 보자는 것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주간으로 발표하는 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고요. 그렇죠. 지금 21만 건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에요. 예. 뭐 역사적 거의 최저 수준이거든요. 예. 예, 저는 이게 앞으로 뭐 4월 들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에너지 기업부터 올라갈 것이다. 예, 레이오프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모기지 지수, 건설 경기가 너무 좋았었어요. 예. 예, 그런데 이 모기지 지수도 심리적으로 이축되면서 모기지 지수도 네. 상당히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주간 지표를 관찰하면서 네. 예, 경기를 판단해봐야 되는데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주가 정점이 쳤느냐 네. 아니면은. 뭐 다시 반등하느냐, 네. 주가 정점이고 조만간 경기 정점이고 미국 경기가 수축 국면에 접어드느냐, 네. 저는 그 수축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게요. 경기 침체를 예상하십니까, 아니면 경기의 수축 국면으로의 전환을 예상하십니까? 왜냐하면 경기 침체와 수축 국면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네. 수축 국면 중에서도 침체는 2분기 연속해서 전분기 예. 내에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쳐야 되는 거니까 예. 사실 굉장히 큰 이벤트가 발생하는 그렇죠. 거란 말이에요. 예. 수축으로의 전환이십니까? 아니면 침체로 간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수축 전환에서 침체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아. 그래서 미국 경기 보면 2009년 6월이 저점이었거든요. 예. 지난 뭐 2월까지 뭐 128개월 역사상 가장 긴 확장 국면을 보였는데요. 예. 지금 경기 정점에 거의 왔고 수축 국면에서 서서히 뭐 침체 국면으로 가는 과정이 올 뭐 2분기, 3분기일 것이다. 네. 그럼 네. 뭘 근거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이제 계속해서 올라왔으니까? 예,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 제가 이유요? 여러 가지 경제지표로 아. 네, 저기 미국 경기 침체 네네네. 확률을 추정해 보거든요. 자, 이제 원래 박사님이 경제학 박사시기 때문에 네. 그 저 당신이 갖고 계신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돌려보니까 그런 결과인데 그 프로그램의 상세한 내용을 지금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좀 전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책을 내놓으면서 텍스 컷 그러니까 감세에 네.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연준은 이미 50bp를 낮췄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도 이번 그 FOMC에서 추가로 25 혹은 50 그리고 어제 보니까 어제 CNBC를 보니까 제로 금리로 가는 확률도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전문가들이 점치고 있는 이제 선물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박사님께서도 애초에 그냥 0%로 갈 거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셨더군요. 예, 그렇게 전망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5페이지 보면은 네. 예, 미국의 그 뭐 연준의 그 기준 금리가 나 있는데 연방 기준 금리인데 뭐 3월 17일 날 18일 FOMC 있는데 네. 여기서도 네. 최소한 0.5bp 퍼센트 포인트 인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0.5죠. 그럼 예. 0.5가 되는 거. 50bp를 또 인하한다고요? 예, 예. 네. 예. 그리고 나서 올해 저 0%까지 가리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예. 저는 결국은 지금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0.54%인데 예. 미국 국채 수익률이 사상 처음으로 0%대로 제로. 제로로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이번 아마 미국 주식시장 하락 국면의 거의 마지막 국면이 아닐까. 아. 예. 그러면 미국의 이 연준이 통화 정책을 저 박사님 예상대로 제로 금리 수준으로 낮추면 그때를 이제 단기 바닥으로 찍고 경기도 혹은 경기에 앞서서 주식 시장은 터닝할 거라고 예, 주식 시장이 먼저 터닝하고 경기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확장 국면으로 접어들겠죠. 네. 대충 그 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예. 금리를 제로로 낮추는 시기와 주가 미국의 나스닥이나 뭐 다우지수나 이런 것들이 바닥을 치죠. 연방 기금금리 0% 가는 수준은 올 상반기라고 보고 있고. 올 상반기요? 그럼 6월이네요. 예예. 예. FOMC 기준으로 예, 보면.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미국 국채 수익이 0%로 가는 과정은 뭐 3분기 후반 4분기쯤 뭐 이쯤이 아닐까. 아, 그게 더 늦게 갈 수도 있나요? 연방 기금금리가 6월에 제로로 된다면 그 전에 시장은 이미 반영하지 않습니까? 지금 추세가 아마 저 3개월짜리는 반영할 텐데요. 아, 3개월 국채 사이는 0%로 먼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만은 10년짜리는 조금 더 시차를 두고 조금 더 시차를 두고 예. 네. 재정 정책이 이제 다음 카드가 될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예를 들면 지금 아까 모두의 국가 부채가 워낙 많이 늘어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지금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뭐 대통령이 막 예산을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 한계가 있을 텐데요. 예.
그러니까 2008년에 미 연방정부 부채가 GDP 대비 한 60% 약간 넘었었거든요. 예. 2008년이요? 예. 그런데 이 그램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예, 연방용 공공부채가 지금 GDP 대비 105%예요. 예. 그래서 저는 재정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그림이 민간부채라고 파란선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네. 가계 기업이 너무 많이 돈을 빌려 소비 투자에 위기 갔거든요. 2008년은 예. 민간의 부채가 위기를 예. 가져왔고. 그래서 민간이 이제 소비 투자 줄이니까 경제가 크게 나빠지니까 정부가 돈을 썼죠. 네. GDP 대비 정부 부채가 60%에서 105%까지 아. 넘어간 거예요. 네네. 영국의 더 이코노미스트 경제 주간지를 보면 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트럼프의 적은 미의일 것이다. 이제 트럼프가 경제가 나빠지면 재정적 확장적 재정을 쓸죠. 재정 지출을 늘리고 조세를 감면할 텐데요. 네. 그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하원을 장악할 민주당이 승인을 안 해줄 거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트럼프의 적은 미의회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그래서 재정정책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한계가 있다. 예, 그래서 제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를 참 자주 보는데요. 예, 그 다음 7페이지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인용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특집기사로 이런 걸 냈어요. 다음 위기가 오는데 네. 대처할 만한 정책 수단이 별로 없다. 어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네. 무기를 다 써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화정책도 다 썼고 거의 다 썼고. 그렇죠. 재정정책 쓸 수 있는 상황이 예, 아니고. 예.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전에는 연방기금리가 5.2에서 0%까지 내렸고 네. 세 차례 양적완을 통해 가지고 예, 부양했었거든요. 그래서 소비 증가하고 주가 오르고 자산가 상승하면서 그래서 소비 V자형 반등이 나왔는데. V자형 반등이 나왔죠. 그런데 지금 통화정책 수단은 거의 다 써버리고요. 네. 그다음에 가계 기업이 소위 디레버리징 과정 소득에 비해서 부채를 상대적으로 줄여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통화정책 효과가 별로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이제 재정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의회가 승인 안 해주면 재정정책도 한계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뭐 가장된 그림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다음 위기가 오고 있는데 이 위기는 미국에서 보면은 2008년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근데 이 경제가 이렇게 막 어려워지는 상황을 의회도 가만히 뭐 트럼프 싫다고 보고 있거나 아니면 재정정책 쓰지 말자고 뭐 이럴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선거 전까지는 뭐 승인 안 해줄 것 같습니다. 그 정책을 내가 하겠다는 거죠. 아. 트럼프는 예. 네가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예. 내가 하겠다.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예.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됐든 선거 다음에 그 문제는 좀. 근데 이제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이런 이제 미국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말씀. 왜냐하면 너무 장기간에 올랐고 그것도 지금도 이렇게 많이 연초 대비해서 아마 20% 가까이 지금 빠졌잖아요. 미국 주가 지수가.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이 보시는 그 프로그램에 의하면 한 10% 아직도 오버밸류라고 생각하시는데도 예. 이 전 세계에 주는 충격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그 상대적으로는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지만 이게 이렇게 되면 대외 환경에서 뭔가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각국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예. 이른바 이제 통화전쟁 같은 건데 예. 이런 것들 환율전쟁 같은 건데 이렇게 예. 되면 사실 가장 타격을 받는 게 우리나라 같은 산업구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예. 예. 예, 저는 제2의 환율전쟁이 2008년 이후 다시 시작되고 있다. 예. 최근에 달러가치 급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2008년 미국이 환율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거기 저 8페이지 그래프를 보시면요. 네.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죠. 예. 그래서 2008년 한 해 동안 미국이 본원 통화를 두 배 찍어냅니다. 예. 저는 최근 경제사를 보면서 한 해 동안 이렇게 돈 두 배 찍은 나라 처음 봤어요. 예. 이렇게 돈을 많이 찍어내니까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특히 엔화 가치가 급격히 상승했죠. 두 배를 찍었다는 건 뭐에 두 배를 찍었다는 거예요? 본원 통화요. 본원 통화에 네. 두 배를 찍었다. 본원 통화라는 것은 네. 저기 중앙에서 실제로 찍어낸 돈하고 지준의 지금인데요. 예. 그 본원 통화가 두 배나 늘어났거든요. 네네. 이렇게 미국이 돈을 푸니까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특히 엔화 가치가 급등했거든요. 엔달러율이 네. 123엔에서 77엔까지 떨어져요. 예. 일본이라는 나라가 디플레 압력이 굉장히 심한 나라였죠. 아베가 견딜 수 없으니까 소위 아베노믹스 핵심이 예, 물가 올리는 거거든요. 물가 예. 2% 목표를 설정하고 무한정 돈을 풀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지금 일본 통화가 한 5배 정도 늘었거든요. 세상에 또 돈을 이렇게 많이 푼 나라 어디가 있습니까. 네. 아. 이거를 지켜보고 있던 유럽 중앙은행도 뒤따라 돈을 풀고 있는 것이죠. 네, 네. 독일 사람들은 1923년에 1년에 물가가 1억 200만 퍼센트 올랐거든요. 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죠. 예, 인플레이션 트라우마에 갇힌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독일 사람들은 물가 상승, 인플레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 일본이 돈 푸니까 자기들만 안 풀면 유로가 올라가서 수출 경영이 떨어지니까 유럽 중앙도 경쟁적으로 한줄 전쟁에 가담한 거죠. 네, 네. 저는 지금 미국이 정책적으로 재정정책, 통화정책 한계가 있으니까 달러같이 하락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계속 그 돈을 더 풀면서 네, 그렇게 할 것이다. 네네. 그러면은 또 유럽 중앙은행 또 일본 경쟁적으로 또 한일전쟁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네. 원래 이제 이 자산시장에서는 달러화의 약세 네. 이것은 사실 그 위험자산의 어떤 투자에 굉장히 좋은 환경을 만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여의도에 굉장히 많은 매크로를 보시는 분들이 야 올해는 강달러 약달러 이 얘기를 연말 연초에 굉장히 많이 하신단 네.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약달러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인 위험 자산의 추락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잘 적응이 안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 달러 가치가 하락한 것은 그 우리가 블룸버그에서 보는 달러 지수라고 그러는데요. 예. 그거는 주요 5개 선진국 통화에서 달러 지수입니다. 달러 인덱스. 예, 달러 예. 인덱스. 비교를 한 거죠, 그건. 예, 그게 그 네. 유로가 거의 58%인가 그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그 바스켓 안에. 예, 네. 바스켓 안에. 그 다음에 엔화 뭐 이런 파운드와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저 달러 지수를 그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이머징 마켓에 비해 가지고 달러 예. 지수를 또 발표하는 따로 네. 지수가 있어요. 네. 그거는 지금 달러 가치가 거의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머징 마켓 통화는 불안하다는 것이죠. 예. 예. 그런데 저는 시간이 갈수록 네. 또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머징 마켓 통화도 지금 세계 경제가 불안하니까 이머징 마켓 통화가 우리나라 뭐 원화 가치도 떨어졌으면 시간이 갈수록 네. 달러 가치 떨어지고 원화 가치 상승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 가치도 상승할 거라고 우리 저 교수님 보고 계신 거고요. 네. 네. 그럼 그거는 주가에는 뭐 긍정적입니까? 시간이 갈수록 긍정적이죠. 지금 환율이 뭐 1200원 넘었습니다. 환율이 여기서 더 오르면은 네. 외국인들의 한국의 기업 실적, 경제 성장 이런 것도 보고 장기 투자하지만은 저는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환율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환율이 네. 가장 중요하다. 네. 환율이 너무 높으면은 네. 야, 한국 경제에 비해서 원화 가치가 저평가됐다. 이런 평가되면은 저는 외국인들 들어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막 조만간 뭐 한 2,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아마 있습니다. 우리 저 채팅방에 동시 접속이 폭증을 해서 그런 건지 네. 잠깐 그 저기 그 소리가 송출이, 좀 송출이 네. 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되니까 혹시 안 되시면 다시 들어오시면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지난번 지난번 때 인터뷰를 제가 다시 어젯밤에 다시 다 들어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이제 급해지면 뭐 구명 정도 찾고 그런다고. 근데 이제 투자 대안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단 그 금을 사야 된다. 예. 예 그리고 미국채 사야 되고 그리고 S&P 인버스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 예, 그런 다음에 이런 걸 갖고 있다가 수익이 많이 발생하면 정리를 해서 그 상태에서 아수라장이 돼 있을 중국 시장에 대해서 투자 기회를 노려라. 예. 이렇게 돼. 근데 예. 지금은 사실 미국 시장이 아수라장이지 예. 중국 시장은 사실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굳건해요. 예, 중국이 제일 더 떨어지고 예, 그래서 오히려 그 수준 더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공포감에 해서 다 뭐 뭐든지 위험자산 다 팔고 그냥 캐시 확보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니까 예. 일단 그 다음 수순에 대해서는 그 중국에 대한 투자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바뀌셨습니까? 아예 그냥 갖고 있다가 미국 주식 더 폭락하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작년에 저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 투자를 한 22% 해가지고 31% 수익을 냈더라고요. 네. 주로 미국 주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중국에서 우리 개인이나 국가 전체 국민으로 국부를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몇 년 전부터 올 상반기에 중국 주식 사가지고 좀 부자가 되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네, 있었습니다. 네. 예.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중국 경제가 이제 고성장에서 안정성장으로 들어서는 단계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중국 경제가 그동안 투자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소비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이 자본시장을 개방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방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작년에 보니까 외국인한테 은행 시장을 거의 다 개방해버렸어요. 그렇죠. 예, 올해는 뭐 보험회사, 증권사, 그다음에 자산운용사 이걸 다 개방할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보면은 그동안 은행에서 돈을 빌렸었어요. 네. 그래서 기업이 부실해지면은 은행도 같이 부실해졌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보니까
은행도 늘어나고 있지만은 채권 시장이나 주식 시장을 통해 가지고 중국 기업들이 자금을 많이 조달하고 있거든요. 네. 예, 중국의 증권 시장이 굉장히 저는 빠르게 지금 확대되는 국면이다. 예. 투자할 만한 시스템을 갖추는 그 궤도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예. 중국 기업의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가려면 그렇죠. 그 토양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토양이 그 토양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장이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2001년 중국이 세계 무역기구 가입한 이후에 약 5조 달러 이상 중국이 미국에서 무역 흑자를 냈거든요. 미국이 중국에서 그걸 찾아오려고 그러는데 미국이 중국보다 잘하는 것은 금융 서비스업이거든요. 네. 저 문어신 재무장관도 골드만삭스 출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미국 금융기관이 저는 중국에 계속 진출하고 앞으로 더 많이 진출해 있고요. 그동안 무역에서 잃었던 돈을 금융에서 찾아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우리도 같이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IF 구조조정 거치고 안정성장 국면에 들어서 전체적인 주가지수도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 그 내수 우량주 뭐 대표적인 거 뭐 삼성화재, SK텔레콤 무슨 일부 뭐 가자 만드는 회사들 네네네. 이런 것들 엄청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저는 중국의 대형 1등 주식들이 그런 국면이 한번 앞으로 4, 5년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소비주들이 예. 불을 뿜을. 예예. 예. 네. 그래서 아. 저는 예, 이제는 우리가 예, 미국 시장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네. 중국 시장에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사실 저 무역수지 중국에서 흑자 엄청 많이 냈고요. 우리나라 지금 무역수지 흑자 통관 기준으로 보면 지금도 80% 이상이 중국이거든요. 그런데 네. 갈수록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 중국에서 돈 벌기는 쉽지 않은 시대가 그러겠죠. 다가오고 있죠. 예. 그래서 그거를 저는 그동안 중국에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 돈 가지고 중국 금융시장 가가지고 중국 자산, 금융자산을 사가지고 지금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중국 시장에 좀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역으로 벌다가 무역으로 못 번다는 건 그 나라가 그들의 물건을 그들 국민들에게 팔아먹고 있다는 얘기니까 예. 그 팔고 있는 그 회사를 사면 되는 거네. 그렇죠. 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예. 예. 그 회사 주식을 사. 아, 그때 왠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나 시청하시는 분들은 불안해. 전화라 저거. 어? 뭐 바이러스 또 뭐 20 나오면 어떻게? 코로나 20? 예. 뭐 이런 두려움과 트라우마가 있죠. 그리고 하도 많은 사람들이 다음 그 금융위기의 진앙지는 당연히 중국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섣불리 손이 안 나가요. 사실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희가 신금태 박석중 의원이라고 아시잖아요. 예, 예. 한번 한 달 전에 모셔가지고 예. 그 위기 국면에서 아예 종목도 다 꼽아줬어요. 예, 어떤 예. 테마. 예. 근데 사실은 그때 그걸 했으면 뭐 수익도 났지만은 엄청난 걸 피해갈 수 있었는데도 예. 아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손이 안 나간다는 얘기를 굉장히 하소연식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좀 이제 큰 사고를 한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 10년은 세계 경제 축이 미국에서 아시아 특히 소비 축이 미국에서 아시아 쪽으로 오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뭐 빠르면 2028년, 2030년 이내에 네. 지금 그 시장 가격 기준으로도 중국 GDP가 미국을 앞서갈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 달러는 기축 통화에 대해서 예, 상당히 문제가 제기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달러 기축 통화 역할이 2차 대전 이후였고요. 네. 그다음에 1974년 사우디가 기름을 팔면서 달러로 받았어요. 네. 그러면서 달러 기축 통화가 굉장히 확고한 국면으로 덮어들었는데요. 그런데 미국 달러 가치 의미가 갈수록 좀 쇠퇴되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중국이 그동안 미국과하고 교역해가지고 5조 달러 이상 벌어가지고 달러가 있으니까 달러 가지고 뭐 원유도 사고 뭐 다른 나라 물건을 달러로 결제해 준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중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GDP 대비 뭐 1% 이하로 떨어지고 있어요. 네. 중국도 이제 달러가 많지 않은 나라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중국이 우리나라에 가서 뭐 물건 사가면서 제품 사가면서 그냥 위안화로 결제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원자재 지금 세계 원유수의 13%가 중국이고요. 그다음에 네. 뭐 구리, 동 이런 거 대부분 원자재는 50% 이상이 세계 수의 중국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걸 사면서 중국이 위안화로 결제해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저 우리 저 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네. 중국을 불신하는 것은 예, 중국의 이념이 사실 세계에 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자본
저 세계 제국이 됐을 때는 시장주의를 내세웠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은 자유주의, 법치주의를 내세웠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그런 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중국이 세계를 지배할 국가가 아닌데 네. 경제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앞으로 10년을 생각해 보면서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달러 기축통화 로서의 지위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제가 교수님 모시고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11월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 더 하게 되면 사실 트럼프가 지향하는 것은 달러의 기축 통화의 강화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이 약달러를 추구하면서 돈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세상에 기존의 달러보다 훨씬 더 많은 달러가 차고 넘치는데 이 달러의 지위가 굳건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니까 예, 예. 그리고 고립주의니까 예, 사실은 예. 예전처럼 달러 기축 통화를 이용해서 뭘 막 해야 되는 그 기조하고는 좀 다른 기조가 있고 예. 최근에 이 유가 폭락 사태도 보시지만 이미 중동에 대한 그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는 예, 상황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페트로 달러라는 게 사실 그 의미가 없어질 예. 수도 있는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보면은 예. 야 이것도 좀 공부해야 될 부분이다. 그러면 예.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면 투자의 대상으로서의 중국의 위상은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자산 가격을 사면 자산 가격도 오를 수가 있고 예. 제가 생각하는 결국 전 세계적으로 큰 흐름 보면 달러 가치 약세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위안화 가치 상승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게 또 지금 현재는 트럼프가 원하는 바기도 하고 예. 그래서 뭐 이 좀 펀더멘탈한 큰 그림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따로 저녁 때든지 뭐 신과 함께 대화 시간에 다시 모시겠습니다만 네. 지금은 굉장히 이머전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하면서 시간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 갖고 계시던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하셨던 세 가지 금, 예. 미국채 예. 그리고 인버스니까 숏이죠. 예. 미국 주가지수 숏인데 언제부터 그렇게 가지라고 하셨어? 예, 제가 작년 말부터 예. 강력히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실 그러고 계속 오르고 막 그렇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 주가지수 숏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실은. 예, 그죠? 저도 사가지고 손해를 봤었죠. 예, 예. 그리고 교수님 따라하다가 지금 골로갔습니다 이런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예. 그 당시에 지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방송 들어오면서 이제는 숏치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지금 단기적으로 그럼 뭐 지금 앞으로 한 달이나 3월 말이나 4월까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예, 저는 저 뭐 3월 말 4월 들어가 가지고 주가 반등하리라 보고 있거든요. 아. 3월 말까지 예. 빠지나요? 예, 제 모델 가지고 있는 모델이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그 4월 또 조정 한번 거치다가 예. 5월에서 그 6월 초 사이에 상당히 급격한 반등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현금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때 그 오르는 데다가 그 오르는 레버리지 ETF도 있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실업수당 이런 경제지표를 감찰하면서 미국 경제가 정말 예, 침체에 빠질 것인가 그걸 판단하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적어도 숏마인드로 접근하시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한국 주식에 대한 숏보다는 지금 현재라도 예. 미국 주식에 대한 숏이 더 지금으로서 대안이네요. 예. 만약에 숏마인드로 접근하시려면. 예. 근데 단기적으로는 3월 말까지는 전용금이 다 반등하니까 예. 지금은 이제 조금 조심해서 예, 현금으로 예. 가지고 계시는 게 쳐놓고 있는 분들도 현금화를 염두에 두고 예, 대응하는 예. 게 좋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 교수님 그 전망치에 대한 것들은 계속 데일리로 그 데이터들을 넣으면서 파인튜닝 하시는 거죠? 예, 매일매일 제가 데이터들 가지고 모델을 넣어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 뭐 아리마 VR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하는데 예. 그거 별로 의미가 없고요. 예. 우리 주가에 선행하는 지표를 찾거든요. 선행하는 예. 지표가 있습니다. 뭡니까? 예, 그게 지금 미국 국채 수익률이고 예. 그다음에 엔달러 환율이고 그다음에 예, 유가예요. 예. 이 세 개가 우리 주가에 선행하거든요. 예. 그래서 선행성을 고려해가지고 그 지표를 가중화 표준시켜가지고 하나 지표를 예. 만드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데이터 계속 업데이트 하시면서 뭔가 중요한 변곡점이 오거나 아니면 이거는 기존의 내 입장을 좀 바꿔야 되겠는데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수님께 예. 저한테 전화를 주셔야 됩니다. 예. 고를 때는. 고를 때는. 예. 네. 혹시 그 주식 비중이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 정리하고 현금화를 시키는 게
더 낫습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아, 지금은 현금화 시킬 시간이고 여기서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3월 말까지. 그런데 저는 5월 말쯤에 가가지고 네. 저는 5월에 상당히 큰 반등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미 갖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식이 한 90%. 아, 가지고 기다리시라는 거죠. 아, 기다려요? 조금 더 고통을 참으시면. 아, 고통을 좀 참을까요? 많이 있는 사람은? 예. 아, 알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아마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김 교수님한테 지금 주식 팔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처음 들으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는 우리 주식은 원래부터 그렇게 하셨나요? 우리 주식은 제가 그냥 재미없는 박스권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주식 벌 때 일평균 수출을 보는데요. 일평균 수출이 지금 별로 안 좋거든요. 안 좋죠. 예. 그걸 보니까 우리나라 주가도 계속 지루한 박스권이다. 근데 이번에는 예. 뭐 박스권이 1900에서 2200이라면 1900 네. 밑으로 한번 빠질 수는 있어요. 아, 근데 그때까지 너무 힘든데. 아, 하지만 한 4월 말 5월 정도에 한번 반등이 있을 테니 예. 아, 그때까지 좀 참는 게 지금 이미 빠졌다면 그게 예. 낫겠다. 예, 좀 참으시고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가 너무 긴데. 4월 5월까지 몇 달 50일 남아요.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놓으면 네. 또 다시 사기가 쉽지 않죠. 그렇습니까? 또 떨어지면 이게 늘 또 불안하니까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표정이 좋아 보이십니다, 우리 교수님. 아유, 인버스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 제가 어려운 시절에 제 표정이 늘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아유, 그래도 우리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뭐 좋아지든 나빠지든 간에 조금은 그래도 마음이 좀 네. 조금은 놓이는 느낌 좀 있습니다. 아, 뭐 급할수록 돌아가라고요. 예, 이렇게 그 급한 상황에서 다시 점검해야 될 것들 찬찬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서강대학교 김영익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